오늘은 몽생미셸을 벗어나서 생말러로 이동하는 날입니다. 그 정류장 내려주는 데 있잖아요. 거기서 그냥 그 버스를 타시면 돼요. 똑같은 장소여가지고. 그리고 제가 렌에서 내린 장소도 역시 똑같은 장소고. 제가 이 렌이라는 도시에 뭐 길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뷰가 되게 익숙하고 친근하고 정이 가네요. 보니까 제가 가는 거는 8083 떼제베 8083이고 생말로 어디 빵 파는 데 없나? 빵? 카페도 포장이 되나? 다행히 포장이 돼서 크루아상 하나를 살려다가 괜히 또 카드 안 된다고 할까봐 두 개 샀고 뭐 한 1유로 정도면은 또 카드를 안 받는 데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플랫폼 잘 찾고 기차 탔습니다. 제가 탈 때마다 옆방에 도착을 했고, 네, 역 근처는 조금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부시가지가 있는 곳이 저기 해안가 쪽이라서 여기서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리고 아직 체크인 시간까지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 적당해야 이제 좀 가서 뭐 비벼보겠는데 일단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그 뭐 제가 여기 뭐 티머니 같은 게 없잖아요. 티머니 같은 게 없어서 현금으로 이제 버스 탈 때 티켓을 사면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. 또 아 있긴 한데 막 20유로 50유로 크게 있어가지고 여기 또 신기한 거 코카콜라 체리 맛이래요. 일단 이거랑 크루아상을 여기서 먹으면서 이제 잔돈도 생겨서 티켓도 살 수 있고 먹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네요. 계산할 때 보니까 2유로 하더라고. 2유로 이게 뭐 카드도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이게.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버스 탈 때 아마 그 도착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. 저한테도 어디 가냐고 했는데 엉차미오가 제가 가야 될 지역이었는데 아 가야 될 정류장 이름이었는데 이제 버스 기사님이 뭐 하고 엉차미오를 얘기해서 그냥 엉차미오 얘기하니까 뭐 알아서 도착하더라고요. 또 여기가 몽생미셸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그게 또 한 13m 정도 차이가 난대요.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다 위에 그 성들 있잖아요. 그 썰물이 되면은 거기를 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썰물 시간을 찾아보니까 한 4시 반 정도? 썰물일 때 빠르게 그런 성들을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구시가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여기가 구시가지 입구입니다. 자, 여기가 구시가지고 이제 1시가 아직 안 돼서 제가 그래도 호텔에 한 2시는 넘어야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. 체크인이 4시라서 비가 와도 여기 밖에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. 여기 이렇게 다 구시가지고 이렇게 호텔들이 많이 있네요. 막 이런 지역일수록 그런 게 없더라고요. 약간 호스텔, 뭐 게스트하우스. 저 친구가 왕인 것 같아요. 저기 빵이 떨어져 있는데 지 혼자 먹겠다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호텔로 잘 걸어가고 있네.
아직까지는 파리나 뭐 다른 지역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비가 좀 기분 나쁘게 와서 좀 그렇긴 한데. 봉수. 안글레? Little, yes. 아, 제빈 해제바시옹 오조드비. Pour le port Malo? Oui, oui. Oh, n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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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n. Je vais prendre vos bagages. Non, merci. 네, 숙소에 다행히 짐을 맡겼어요. 너무 다행스럽게도. 이제 가볍게 고프로와 핸드폰과 함께. 어? 보조 배터리가 없는데. 사장님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섞어서 대화하고 있어요. 불어로 알아듣고 불어로 대답할 수 있으면 불어로 하는데, 영어로 대답할 수 있으면 영어로 대답하고. 아마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닐 때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여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안다곤 하지만, 물론 제가 불어를 쓰는 그 실력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영어 쓰는 실력이 더 좋을 텐데. 이제 카페를 이 해적의 도시 해산물 파는 집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약간 저런 굴 같은 거 보면은 괜히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? 역시 대한민국의 그 통영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. 아, 이거 그래도 통영의 굴은 못 따라갈 것 같은데?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굴들은 대서양의 굴이지 않을까요? 아까 그 호텔은 조금 골목길? 골목길 사이에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는 메인 골목인 것 같아요. 계속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고. 길을 걷다가 여기 피자랑 뭐 파스타 파는 집인데, 제가 파스타가 최애 음식이라 들어와 봤습니다. 여기서 파스타 하나 먹으려고. 라자냐? 라자냐, 오케이. 꽃가 실무. 오케이. 오케이. 메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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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뭐 주어 동사 없어도 좀 우리 명사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. 라자냐 한 개랑 코카콜라 한 개. 그리고 영어에 플리즈, 실버 플레를 붙여주면 또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상대방을 존중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냥 뭐 이거 주세요, 플리즈 이런 느낌. 와, 비주얼 미쳤다. 한가로이 밥 먹고 있었는데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, 그 제가 심 만들었던 곳에서 공항에서 만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뭐 너 번호를 뭐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래요.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요. 환장 하겠네 이거. 파리였으면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. 아자냐 하나 후딱 해치우고.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. 이게 프랑스에서 만나는 대서양이 이렇습니다. 이미 만조가 끝나가지고,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게 이제 저렇게 원래는 아니고 만조 때가 되면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성인데, 이렇게 간조가 다가오면서 저렇게 육로로 들어갈 수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. 와, 이게 어제 몽쉥 미셸도 그렇고 여기 생말로도, 아 진짜 어메이징하다 진짜.
이게 뭐 당연히 한국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인데, 이게 프랑스 말고 과연 다른 곳에 이런 데가 또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저는. 아 그럼 나 카페 간다 그랬는데. 이따 가야지. 이따가 저기 호텔에서 아예 체크인까지 끝내버리고 다시 또 여기로 나올 거긴 한데 미리 가보려고요. 4시 반이 간조, 최간조, 완전 간조고, 그리고 밤 9시 반인가? 그때가 또 최고 만조여서 즐길 시간 좀 촉박할 것 같아요. 이따 4시에 후딱 체크인하고 한 번 더 오기에 괜찮은? 이게 제가 거꾸로 걸어가면서 찍는 쌍말로의 모습입니다. 지금 이 길을 걸으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성으로 가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계단이 뭔가 인간 뭐야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계단이 아니에요. 그냥 돌인데 돌. 근데 인위적인가? 아 인위적이네. 자연의 신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. 위에 올라오니까 더 넓어요 공간이. 자 계속 올라왔던 이 성이 강드베라는 성이라고 하네요. 또 여기서 보는 쌍말로 뷰가 미쳤습니다. 와 아마 저기 있는 저 성도 아마 간조 때만 갈 수 있지 않을까. 이거지. 이게 대서양이지. 이제 다 봤으니까 내려가야겠어. 이제 바다 위에 작은 성에서 돌아가는 뷰. 이게 또 뷰가 맛집이네요 여기가. 작고 별거 없는 성이긴 한데 되게 신비롭네요. 호텔을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4시에 체크인인데 한 15분 남아서 미리 갔는데 문이 아예 잠겨 있더라고. 어디 갈까 하다가 호텔에서 무슨 성벽 같은 게 보여서 골목길로 쭉 따라왔더니 여기 이 성벽이라고 해야 되나?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라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성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. 거의 썰물 끝 무렵이거든요? 그래서 이따 체크인 하면은 카메라만 챙겨서 바로 저쪽으로 달려가 볼까 합니다. 3층이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프랑스는 그런 거 있잖아요. 한국인한테 1층을 0층이라고 쳐가지고 4층을 올라가야 됩니다. 이 좁은 계단을 4층씩이나. 뭐야? 내가 이런 방을 예약했었나? 되게 특이한 게 제가 무슨 방을 예약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. 방이 아닌가? 뭐지? 뭐지? 이 머리는 뭐지? 뷰는 괜찮네요. 방이 어두침침한 거 빼고는 그래요. 뭐 이게 이 기간 때 여기가 가장 싸더라고요. 화장실은 깨끗한 편인 것 같아. 화장실 되게 깨끗하고. 이게 옛날 집을 변형해서 만든 것 같죠? 그래요.